안녕하세요, 여러분. 다야제이입니다. 드디어 사중창이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저도 점수를 한번 매겨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 무대, 사중창으로서 첫 무대였잖아요. 그래서 기대를 좀 많이 했고, 그리고 역시나 림팍 씨와 김성현 씨가 만나서 어떤 또 느낌을 만들어낼까 굉장히 기대가 됐었는데요. 이쯤 되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좀 많이 다들 유연해진 느낌. 우성 씨, 준범 씨는 이미 한 몸이 된 것 같고, 두 분한테서는 뭐 누가 좀 특출나다 이런 느낌도 못 받겠고, 그냥 한 팀으로서 잘 해내고 계시다 이런 느낌은 계속 받고 있는 중이고, 우성 씨도 그냥 보면 볼수록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눈에 잘 안 띄어요. 보면 볼수록 성현 씨와 림팍 씨의 화음이 생각보다 꽤 잘 어울려서 순간적으로 되게 블렌딩이 잘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캐논 멜로디를 따와서 성현 씨의 음색이라는 또 장점을 잘 살린 편곡을 해주었고요. 서로의 어울림이 매우 좋다고 느꼈어요. 물론 림팍 씨의 한 방이 없어서 너무 아쉽긴 했는데, 음색적으로 봤을 때 이 팀은 어긋남이 없이 톱니바 바퀴가 탁탁 그 제자리에 들어가듯이 서로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정말 잘해주었다라고 느낄 정도로 듣기에 귀가 편안하면서도 즐겁고 화려한데도 담백하고 깔끔하면서도 주시한 무대라고 봤어요. 근데 문제는 뭐냐? 딱히 여운이 남지 않았다라는 개인적인 또 그런 생각이 드는 무대였습니다. 또 림팍이라는 굉장한 무기가 있던 팀이었는데, 림팍 씨가 바주카포로 계속 소개가 됐는데 이번 편에서는 바주카포 는 그냥 소지만 하는 소형총 같은 느낌에 딱 그 정도만 보여주신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이 아쉬웠습니다. 그 다음 팀은 안민수 씨, 신은총 씨, 이혜준 씨, 조진호 씨의 무대였는데요. 비주얼적으로는 사실 가장 안 어울리는 팀이라고 봤어요. 이 팀의 조합은 뭐지?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다행히 이제 새롭게 다시 해체가 되고 조합을 한다고 하니까, 그러니까 보기에도 조금 매칭이 되는 분들이 서로 모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이 팀을 보니까 특히 더. 뮤지컬과 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안민수 씨가 참 많이 힘들었겠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고요. 그래도 워낙 열려있고 굉장히 수용적인 태도로 임하고 계신 분이어서 그런지 이제는 믿음까지 생기더라고요. 잘 해내시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봤던 무대였습니다. 근데 정말 안민수 씨 없었으면 이 무대 어쩔 뻔했나요? 클래식한 요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뮤지컬, 그냥 뭐 갈라쇼 정도에서 아주 가볍게 볼 수 있는 무대 정도라고 봤거든요. 그래서 안민수 씨의 역할이 이 팀에서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봤어요. 그래서 안민수 씨로 인해서 무게중심이 생긴 팀이었다고 봤고요. 그래서 그런지 계속 이번에는 좀 안민수 씨만 보이더라고요. 이 팀에서 다들 잔망잔망 하면서도 약간의 섹시함이 있는 그런 무대였는데, 그래서 그냥 재밌는 무대로 보았습니다. 그래서 앞팀과 두 팀 다 93점 저는 드려봤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팀, 의문을 던지는 부분들이 이렇게 솔로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. 가사를 보시면 계속 이렇게 물었다가 답을 하고 물었다 답을 하고 이런 전개로 시작이 됐는데, 굉장히 집중이 한 분 한 분 부를 때마다 다 잘 되더라고요. 이 노래가 약간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거예요. 곡이 굉장히 정적인데도 독특한 감성이 있더라고요. 광진님을 살려주는 전략이 되게 중요한 팀이라고 봤는데, 근데 확 나와주길 기대를 했는데 안 나오니까,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테너틱하게 소리를 내본 거, 그런 시도는 역시나 좋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이 타이밍에 자기가 잘하는 독보적인 락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굳이? 왜냐면 정말 보여주려면 잘해서 보여주는 게 좋거든요.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. 근데 그 자기의 특기를 살리지 못하고서 약간 애매한 모습, 굉장히 어리숙한 모습으로 보여주시니까 약간 오, 이런 시도에 대한 감탄사는 나올 수 있었지만, 프로의 세계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 사이에서 그런 소리, 그런 발성을 표현하신 거는 안타까운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본인이 이 팀에서 더 레전드적인 순간을 분명히 만들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.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인데, 뭔가 또 돈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동규 씨는 디렉션보다는 뭔가 다른 역할을 수행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. 뭔가 이동규 씨랑 계속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, 이한범 님도 그렇고 김강진 씨도 그렇고 뭔가 시너지가 좀 떨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. 디렉팅은 정말 정말 감각적인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실력이랑 상관이 없어요.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상관없이 디렉션은 정말 타인의 역량을 끌어주고 그런 걸 또 감각적으로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,
쉬운 역할도 아니거니와 또 누군가 실력이 있다고 해서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거든요. 개인의 실력을 벗어나서 디렉션이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이 파트만의 실력이 요구되는 장르이기 때문에 VCR을 통해서 또 뭐 이동규 씨가 알려주고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김강진 씨의 선택이었든 이동규 씨의 뭔가 추천이 있었든 그러니까 디렉션이 있었든 좀 안타깝게 탈락이라는 결과로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되게 많이 아쉽더라고요. 그래서 좋은 것을 더 좋게 활용하는 게 진짜 지금은 중요한 전략이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장점을 완벽하게 살려내는 팀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. 이 무대 또한 다양하게 멋있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예측이 가능했던 무대다. 93점 제가 드려보겠습니다. 이분들도 이제 솔로로 그 전 팀과 같이 분배된 그 파트가 되게 명확하고 그런 진행으로 시작이 됐는데 근데 솔로로 진행되는 구간이 너무 긴 거예요. 좀 기네 이렇게 재미가 없어지려고 할 때쯤 화음으로 확 꽃이 피는 순간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기다림 끝에 핀 꽃이기 때문에 더 그게 막 절정으로 와닿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. 그 순간의 화음에 절정과 환희가 있는 그런 구성을 노리신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또 같이 막 휘몰아칠 때는 약간의 소름이 돋았고요. 이 소리 조합이 굉장히 독특해요. 안 어울리는데 점점 듣다 보니까 스며드는 거 있죠. 수인 씨랑 영택 씨가 조금 더 살았어도 또 좋지 않았을까. 윤종신 씨가 되게 또 중요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팀이 잘 돼야지 자기도 잘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 뭐 아이돌들 봐도 그룹이 막 7명, 8명 이런데 한두 명이 너무너무 유명한 거예요. 그러면 그 그룹 전체가 좀 수혜를 보잖아요. 화끈한 역할을 해낼 수 있게끔 한 사람을 완벽하게 뭔가 살려주는 이런 편곡이라든지 파트 분배라든지 이런 게 더 명확하게 있으면 더 그 팀이 빛나는 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저도 굉장히 큰 동의를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소스로 이 팀에 수인 씨와 영택 씨가 있었는데 수인 씨와 영택 씨 둘 중에서 한 분만큼은 확실하게 도드라지는 무언가가 더 있었으면 했어요. 근데 그런 게 안 나와서 좀 더 보고 싶은데 하는 좀 안달나게 하는 전략인가 싶기도 할 만큼 좀 더 보여줬으면 했거든요. 근데 그 와중에 또 이승민 씨라는 치트키를 이번에 한번 사용해 보신 것 같아요. 고음을 잘 내는 바리톤이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시원하게 한번 팍 나와주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폭죽은 아닌데 그래도 계속 이 팀을 보는 동안은 폭죽이 팡팡팡 이곳저곳에서 터져주는 그런 인상만큼은 확실히 남겨준 타격감이 있는 무대라고 봤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인상을 남기는 무대가 필요하다 지금은. 그리고 무대가 끝이 났는데도 여운이 남아서 마음이 좀 복받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노래를 향한 마음이 예쁜 분들의 마음이 전달이 잘 된 것 같고 이 무대는 제가 96점을 드려봤습니다. 또 잠깐 이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영택 씨랑 수인 씨가 둘 다 약간은 날카로움이 있는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둘 다 좀 예리한 느낌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같이 팀을 하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 어울리는 듯 했지만 굉장히 또 그 독특함 안에서 오묘한 조화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번 한 번으로 그 느낌을 본 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찢어져야 할 분들로 수인 씨와 영택 씨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마지막 무대였죠. 진원 씨는 이제 외척으로 거의 이제 아이돌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시즌의 최고의 비주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팬텀싱어 시즌2의 라비타가 저의 최애곡이었거든요. 이분들이 그런 노래 찾고 싶다 했잖아요. 정말 좋은 노래에 욕심을 낼 줄 아는 팀이라고 생각을 했고 진정한 아카펠라를 보여주셨는데 시작을 정말 잘 열어주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김지현 씨 정말 노래가 더더더 많이 돋보이는 중인 것 같아요. 표현력 부분에서 음을 울림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늘 마음을 건드리거든요. 또 그런 독보적인 노래 스킬이 있는 분이시고 승원 씨가 노래할 때 모습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멋있어지는 게 티가 나고 이제는 내추럴한 느낌이 생기기 시작했네요. 이번 편도 친구랑 같이 봤는데 그 어떤 노래에도 이렇게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. 비가 굉장히 엄격한 친구인데 이 무대에서 친구가 이렇게 발을 막 까딱까딱거리고 있는 거예요. 이 노래는 듣기 좋은가 봐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가 보네 이러면서 이렇게 좋은 노래는 신경을 안 써도 신체 부위가 어디가 들썩들썩 하는 것처럼 반응이 옵니다. 진원 씨와 지훈 씨 같은 경우가 디렉션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왜냐면 팀원들에게서 티가 나니까요. 정승원 씨 지난번에 마크 당해서
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노현우 씨가 들어와서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이렇게 정말 디렉션을 누가 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어떤 방식으로 그걸 또 추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훈 씨와 진원 씨는 디렉팅에도 정말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봤고요. 이 팀은 너무 성악적이지도 않으면서 클래시컬한 보컬적 세련됨이 있으니까 고급스러운 느낌이 공존하고 이렇게 3중창, 4중창일 때 가요하시는 분들, 뮤지컬 하시는 분들끼리만 모여있으면 듣기가 굉장히 귀가 아플 때가 많거든요. 왜냐면 그만큼 발성적으로 커버링이라고 하죠. 이렇게 좀 둥글둥글하게 소리내는 것도 스킬적으로 부족한 파트가 이제 가요나 뮤지컬이고 그리고 가요나 뮤지컬은 서로 색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. 이제 클래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슷한 결 안으로 항상 들어와야지 그게 클래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발성적으로 중화가 되는 게 당연히 뮤지컬이나 보컬보다는 클래식이 그래서 중창이나 합창이 듣기가 더 편안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 팀이 발성적으로 중창하기에 정말 장점이 극대화된 팀이고요. 노현우 씨도 이제 높은 음이 잘 안 나와서 제가 고음 발성은 좀 바꾸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. 좀 답답하게 고음을 내거든요. 근데 지훈 씨가 지난화에서 VCR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. 무조건 소리는 앞으로 나와야 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. 노현우 씨도 그래서 이번에 좀 시원하게 고음을 내서 소리 내는 느낌을 좀 바꿔왔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하게 고음을 좀 시원하게 내는 아직까지 더 이제 노력은 하셔야 되는 한계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변화가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좀 시원한 맛이 듣기에 좋고 보기에 좋고 그러면서 막 절정으로 이제 치닫는데 폭우가 쏟아지고 비바람이 막 불어대는데 그 모습을 엄청 큰 통창으로 제가 실내에서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풍경으로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. 내가 안 젖고 바람 안 맞고 최고로 그 풍경에 취하기 좋은 환경에 있었다라고 느끼게 해주던 그런 무대였습니다. 이 무대를 보고서 또 좀 과했다라는 평가를 한 심사위원들이 꽤 있었는데 그분들은 아마 그 폭풍우를 직접 맞았다라고 본인들이 느낀 게 아닌가 그렇게 느낀 사람들은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실내에서 그 폭풍우를 바라보고 있는 입장으로 본 사람들이었으면 이 무대를 긍정적으로 봤을 것 같아요. 저는 97점 드렸습니다. 사실 소리적으로는 펭귄팀이 제일 멋있었거든요. 그리고 독창적이면서 오묘한 인상을 주었던 것은 서영택 팀이었고요. 그리고 역시나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았던 팀은 진지 맛집 팀이었고요. 이번 주 제 마음속 1위를 또 뽑아보자면 이승민 씨와 안민수 씨를 뽑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보다는 이분들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안 돼 이 기준으로서 이 두 분을 뽑아봤거든요. 또 탈락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. 안민수 씨가 또 탈락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까지도 정말 좋은 운을 타고 오신 건 맞거든요. 그러면서 좀 내추럴하게 발성을 많이 터득하시고 보여주시고 하셨는데 그래도 뭐 아쉬움이 없는 지점까지는 오셨다라고 봐요. 이분 같은 경우는. 그리고 림팍 씨 충격적일 수 있죠. 친구한테 제가 림팍 탈락했어 이렇게 하니까 진짜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인 거 이미 알았던 거죠. 그 전전화들 다 봤으니까. 근데 이번 화에서는 림팍 씨가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오페라의 유령 부산 공연을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중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이제 본인이 힘든 것도 있고 팀원들한테도 부담이 되잖아요. 같이 연습할 시간이 훨씬 다른 팀에 비해서 적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그러면서도 요 근래에서 또 도드라지는 모습은 없었기에 심사위원들이 탈락을 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많이 아쉽죠. 림팍 씨가 떨어진 거는 그룹을 결성하는 것이 뮤지컬의 한 그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기회가 아니었을까 뭐 생각은 해보지만 뭐 이분의 인생에서 다양한 선택은 이분이 하는 거니까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크로스오버까지도 잘하는 사람인 것을 이미 알게 된 순간인데 탈락을 하니까 좀 많이 아쉽습니다. 그리고 은총 씨도 도드라짐이 없던 이번 화였기 때문에 탈락을 했고 광진 씨도 여기선 유니크한 장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살려내니까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.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화에 팀 조합이 너무너무 다 아쉬웠거든요. 그러니까 서로서로가 뭔가 다 짝이 아닌 것 같았어요.
팀이라고 하기에는 완벽한 짝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. 그래서 새롭게 재구성한다라는 그 말을 듣고 저 맘이 내 맘이다 이러면서 봤거든요. 진지 맛집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농익은 느낌이 있어요. 지훈 씨와 진원 씨 그 둘의 케미가. 그래서 풋풋함은 정승원 씨로 충분하거든요. 근데 거기서 또 조금 애기애기한 노현우 씨가 들어와 버리니까 이 밸런스가 확 깨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팀에서 노현우 씨는 또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, 나이를 떠나서 나이와 전혀 상관없이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, 아까 얘기했듯이 수인 씨와 영택 씨도 오묘한 거는 한번 봤으면 됐다, 둘은 좀 떨어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카운터 테너 두 분도 따로 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카운터 테너 두 분이 한 팀을 하니까 뭐가 되게 많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음역대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그 한 노래에 들어와 있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두 분은 떨어져서 다른 팀에서 부족한 역할들을 수행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.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화 리뷰로 다시 돌아올게요.